자료를 이렇게 붙여왔는데 네.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일자리는 57만 개 증가했으니까 반올림하면은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 네. 경제 활동을 이제 하나 포기하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전업 주부들처럼요 네, 네.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네.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 취업하기 어려워서 포기했던 사람도 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5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넘어온 거죠. 거구나. 예,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자도 보게 되면 한 7만 1천 명, 7만 명 넘게 이제 감소했죠. 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렇죠. 개선되고 싶은 만큼 지금 뭐 최고죠, 뭐. 이 정도면요. 사실 이 정도가 지속된다면요. 조금만 0. 몇 프로만 떨어져도 난리치더니 그렇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네. 15세 이상이던 아니면 15세에서 64세를 15세에서 64세는 이제 OECD 국가들이 저 이제 기준을 쓰기 때문에 되게 65세면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제 네네. 퇴직을 하기 때문에 네네. 64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네. 둘 다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이야. 있죠. 네? 가장 오른쪽점이 이제니까 올해 1월 달 저거 고용률이니까요. 거의 20년 사이에서도 가장 최고점을 찍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표만 봐도. 예. 와. 이게 통계 집계 이래 최고인 겁니다. 고용률이. 예? 그러니까 뭐 이 고용률 자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역대 최고를 지금 찍고 있죠. 이야. 역대 최고 찍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런 게 이제 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의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 했던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 때는 일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일해봐야 얼마 벌 그렇죠? 것도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게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70만 5만 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괜찮다 그래요. 네. 저축할 여력은 안 되지만은 그 정도면은 생활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직업 저기 이제 일자리를 가지려고 뛰어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역대 최고로. 야. 이건 그러니까 일단 고용 정책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죠.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올렸다고 난리 쳤었는데 그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은 저런 고용 지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취업자 수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그렇죠. 예. 오히려 줄어들 될 게 아닙니까? 예. 실업자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일부 이제 오늘 이제 보도 보게 되면은 네. 60세 이상 일자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이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이 한 50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 네. 증가했는데 그 전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 증가는 한 56만 8천 개였단 말할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89%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구가 아까 인구 증가가 그러니까 아까 한 34만 명 됐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취업자 숫자가 170%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구 증가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진 네,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60세 이상 일자리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요. 네. 60세 이상 인구가 많죠. 1년 전에 비해서 59만 4천 명, 거의 60만 명이 증가했어요.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6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사람들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안 갖게 되면은 예. 빈곤의 나라로 우리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한 맞죠. 나라잖아요. 예. 그런 사태를 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60세 이상 일자리 안 만들게 되면은 네. 안 만들게 되면은 또 안 만든다고 또 막 난리 필 거라고요. 만들 만든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이 15세에서 49세, 50세 미만은 네. 한 30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예.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쪽에서 취업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 첫째는요. 네, 또 네.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 네, 네, 네. 거기다가 정부가 만드는 걸 보게 되면요. 네. 저 50, 60세 이상 중에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 27% 뿐이 안 돼요. 아, 그럼 나머지 민간. 나머지 다 민간 부분.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뭐 돈 풀어갖고 일자리만 만든다 이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 아,
나쁜 놈들이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소위 풀타임이라고 해서 36시간 이상 이제 일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7%,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풀타임 이런 일자리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60세 이상 하게 되면은 공공근로 일자리 그렇죠. 한 두세 시간 뭐 17시간 이하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뚜껑을 열어서 조사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거의 풀타임 같이 예, 풀타임이라든가 민간 부문에서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이제 그러니까 뭐 민간 기업에서 계속 고용 이 정년 연장이라는 논의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화두로 꺼낸 이유도 결국은 저게 정부가 그러니까는 예산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데 속에서 네네네네. 왜 거기다 또 예산 투입하려면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럼 또 세금 투입한다고 재정 투입한다고 또 뭐라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일자리 증가 중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한 6만 5천 개가 증가했는데. 특히 뭐냐면 청년층 중에서 우리가 15세에서 29세를 청년층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15세에서 19세까지는 네. 고등학생들 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다음에 20세에서 24세는 되게 어떤 나이입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 아니면 군대 있거나. 가거나 네.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층에서 중요한 건 25세에서 29세예요. 근데 25세, 29세가 6만 7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야. 예? 네?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증가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니까 저기서 증가한 거예요. 25세 이상에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2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지금 네. 역대 최고예요. 와. 네? 고용률을 자체는요. 물론 질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양쪽으로는 양쪽으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양 질적인 문제는 제가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30대 고용률도 역대 최고고요. 50대 고용률도 지금 뭐 최고고. 60대는 60세 이상은 마찬가지고요. 40대만 지금 약간 지금은 40대 일자리가 네. 지금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역대 한 7번째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 변화 혹은 기술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이번에 보게 되면은 그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구매, 구매 소비 패턴 변화 이런 소비 걸로 패턴의 구매 예. 변화로 그렇죠. 소비자들의 예. 예. 그런데 그다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금융 보호목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 맞아 거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예. 하니까 점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로 시간별로도 보게 되면요. 되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아까 했듯이 17시간 이하 이렇게 보는데 거의 파트타임 개념으로 그렇죠. 36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보는데 중간에 빨간색을 해놨죠. 3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저 부분이요. 그리고 소위 18시간 미만은 46%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 일자리 증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되게 풀타임. 예, 풀타임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 18에서 35시간 같은 경우가요. 네. 주부들이 많이 저거 가는 여성들이 가는 일자리들이에요. 아이들 그 학교 그렇죠. 보내고 이게 풀타임을 할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로 그 본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